방위산업보고서 시간입니다. 그동안 두세 차례에 걸쳐 육군이 5대 게임처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드론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멀티콥터인데요. 네, 최근 이 분야 시장은 저가의 중국산 장비로 위기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수 토종 기술로 장비를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멀티콥터 관련 중소 벤처업체입니다. 연구원과 직원들이 부품을 세심하게 조립하고 합체합니다. 연구개발을 시작한 지 18년 차. 국내 멀티콥터 분야 1세대로 중국산의 틈새에서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에 충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접근을 계속하고 알고리즘을 연구를 하고 그런 원천 기술들이 좀 더 쌓여서 보다 성능 좋은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걸 보고 그 베이스에서 부가적인 응용 기술이 들어가야 그래야 경쟁력 있는 제품이라고. 그렇게 탄생한 제품이 군사용 다목적 무인기 시스템. 반경 3km 안에서 주로 감시 정찰 용도로 사용되고 2kg 무게의 물자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임무 수행 고도는 1000m 이상으로 적외선 열상 카메라로 주야간 정찰이 가능하고 3차원 작전 지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유사시 신속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행 전개 시간도 대폭 줄였습니다. 현재 드론봇 전투단에 6대가 도입돼 사용 중입니다. 지상 장비 자체를 1인이 운용할 수 있고 혼자 운용할 수 있으면서 모든 영상과 지도 그리고 비행체 상태를 볼 수 있는 형태. 그래서 감시 정찰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게끔 설계를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다른 제품들 하나하나 다 노트북이고 날씨 조종기하고 다 이런 것들 펼쳐놓고 비행체 놓고 하는데 약 20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행체 하나 조립하고 바로 지상 장비 펼쳐놓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공격용 멀티콥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폭탄을 장착하고 목표 지점에 정확히 떨어뜨리기 위한 용도입니다. 군사용 다목적 소형 무인기입니다. 밑에 달린 게 모형 투하탄인데요. 유사시 바람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목표 지점에 정확히 떨어뜨리기 위한 GPS 유도 기능이 탑재된 유도탄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연구 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내년에는 요구 성능을 갖춘 장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발경 같은 경우에는 탄이 자유낙하를 하거든요. 자유낙하하는 게 바람이 불면은 밀려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목표물에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오차를 어느 정도 극복을 하려면은 자유낙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유도 기능이 있어가지고 GPS 유도 또는 영상 유도 방법을 더 추가를 한다라면은 정밀도를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부적으로 어려운 풍파를 겪고 있는 멀티콥터 시장. 꿋꿋이 토종 기술 개발에 매진해 시장을 개척하길 기대합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